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처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밤에는 미국이 이제 휴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금요일로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고요. 오늘이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이었죠. 어제처럼 다우를 한 절반 정도, 0.5%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은 1%대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요 근래 하락을 좀 했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우는 이틀 동안 약간 조정줬던 부분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미국이 이제 상승하게 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회복의 어떤 낙관론을 펼칠 수 있게 했다, 뭐 이렇게 좀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증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면 일단 부양책이 되면 보통은 이제 그 인프라 투자니까 전통산업 쪽에서 상승을 많이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산업이 많은 다우는 좀 빠지고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이 인프라 투자의 분야 중에서 반도체하고 첨단 기술 쪽에 아마 자금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나뭐 첨단 기술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더 상승을 좀 많이 한 거로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조업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와 유가 두 가지를 봤어요. 근데 지표는 37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64.7 나왔어요. 이게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죠. 1983년도 12월 달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는데. 또 거기다 고용 생산도 약간 증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경기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게다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야, 코로나가 가짜였나?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고 코로나가 진행형 중에서 이제 백신 접종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뭐 37년에 최고치로 뭐 치솟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37년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조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 코로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부양책이 시행되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몇년 뒤에는 좀 어마무시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료가 더 올랐죠. 60일 볼때또 올라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펙에서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증산을. 일반적으로 증산은 그 유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경기가 성장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봉쇄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최고의 어떤 시장 상승의 어떤 부비를 언덕이 생기는 거죠. 베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베이스. 근데 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가의 상승이 결국 공급의 부족 가능성 때문에 오른다. 일단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낙관론을 필사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에서 뭔가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이슈로만 보면 완전히 초호황을 누리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 뉴스 자체로는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을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다우로 보시면은 요번 주 4일이죠. 제자리 걸음 했어요. 일단 양봉 줬던 거 약간 밀었다가 음봉 주고 제자리 걸음 끝난 한 주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상승할 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랐죠. 올랐는데 이제 지난번 고점에서 밀렸다가 반등에다 눌렀다 다시 오르는 모습이고 60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흘러가는 뭐 지표나 유가나 이런 거로 보면은 초호황의 시장이 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가를 좀 볼게요. 유가도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을 기준으로 보시면 좀 올랐어요. 올랐지만 지난번 고점보다는 못 올랐죠. 지난번은 67불이니까 20 60일선의 싸움. 그러니까 요 근래 미국 경기 부양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씩 오르고 우리나라도 좀 오르니까 다들 공포가 오는 거죠. 이거 진짜 큰 상승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큰 상승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유가도 맞춰가지고 나스닥도 맞춰가지고 다우도 봐도 사실 이번 주는 그냥 노는 자리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도 보시면 원달러는 없네요. 다우도 보시면 여기 횡보해서 이번 주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60일선에서 오는 거고요. 나스닥 종합도 다시 한번 보면은 60일선 위로 회복된 거지 추세로 완전히 돌파가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그 추가적 부양책을 하면서 주가를 좀 올리니까 또 아시아 시장이 조금씩 오르니까 이게 다시 막 대단한 상승으로 갔다라는 그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공포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0주 동안 1000포인트가 날아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염두에 둔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에서 나왔던 오늘 재료를 보면 뭐 완전히 벌써 초황에 다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면 어저께 코스피가 외인 매수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외인이 귀환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저께 외인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저께 상승의 가장 키포인트는 TSMC였어요. TSMC가 두 가지 뉴스가 나서 하나는 삼성전자 뒤질 수 없다라고 113조 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TSMC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 고점 찍고 밀리다가 한시를 기점으로 쭉 올라간 게 바로 그 TSMC 화재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TSMC 투자는 아니었어요. 투자는 아니었고 화재. 요즘 반도체 보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에 난리 났어요. 이거 보면 삼성전자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괜히 많이 드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막 튀어나가야 되는데 마이크론도 따라붙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TSMC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어저께 외국인의 귀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몰린 거였고요. 그게 이제 어저께는 뭐 5천억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어저께 볼까요? 어저께 수급을 보면 수급은 뭐지? 5,700억. 이게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몰렸던 그런 상황이다. 추가로 외국인 들어온지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두 개로 보면 12월 달부터 12월 28일부터 아니면 1월부터 봐도 되죠. 1월부터 두 개로 보면은 지금 8조에서 7조대로 떨어졌어요. 매도가 외국인이. 근데 기관은 늘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다시 회수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글쎄요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증권예탁원에서 개인 시총 비중이 28%입니다. 와 개인이 3분의 1을 일단 시장에서 진입을 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산 종목들을 한번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약 60조, 61조 정도 산것 같고요. 셀트리온,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물산, 현대차 요 순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조대 매수한 것들 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국민 중에 18%가 주식 투자를 했고요. 그 18%의 약 3분의 1, 약 33%는 작년에 첫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들이 시장을 많이 진입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들이 작년 초에 샀다면 이익이 많은데 만약에 올 초에 들어갔다라면 그렇게 이익이 없는 거죠. 근데 작년 33%였는데 실제로 작년에 산 돈하고 올해 산 돈은 올해도 산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가 늘었는데 그들이 이익이 없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코스피를 보면 작년부터 개인이 들어왔지만 전체 요 매수 금액, 작년 1월부터 요 매수 금액보다 지금 매수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금액이 여기보다 적다, 적은데 이들은 이익이 났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이 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를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데드가 났는데도 못 갔고 골드가 났는데도 못 갔어요. 지금이 딱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났는데 다시 골드 5일선이 20일선 골드가 났고 60일선 골드가 나려 하는데 이거를 뚫을지는 좀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상승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영향을 좀 받겠죠. 오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시장의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오늘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하는지 좀 들여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 정말 돌파를 할 때마다 고점 올 때마다 외국인은 별로 안 샀어요. 기관도 별로 안 샀어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매도하는 물량을 많이 회수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여기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거의 없습니다. 볼까요? 거의 없습니다. 일자별로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팔 때는 어마무시하게 파는데 올라올 때는 진짜 별로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 다 올라올 때산 금액입니다. 매도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그렇죠? 팔때 한번 볼까요? 팔때 보시면 막 어마무시하게 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 기관 정말 돌파해서 갈 거라면 외국인 기관들 막 1조 단위로 막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또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올리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